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잽 영상 시리즈 잘 보고 계시죠? 지난 영상은 미니게임 알려드리는 영상이었고요. 오늘은 커맨드라는 기능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커맨드 기능은 게더타운에서는 없고 이 잽이라는 플랫폼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커맨드가 뭐냐?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커맨드는요, 채팅창에 특정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기능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맨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방의 주인이거나 또는 방 주인이 권한을 준 사람, 그런 사람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방 주인, 호스트다라는 전제하에 커맨드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채팅창에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느낌표, 헬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여기 보이세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커맨드의 목록을 채팅창에 보여줍니다. 느낌표하고 디스트로이라고 하면 모든 플레이어를 내쫓고 방을 파괴한다. 그리고 킥 네임이라고 하면 네임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플레이어를 이렇게 발로 킥 차버리는 거야. 내쫓는 거. 그리고 느낌표하고 클리어 누르면 모든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거. 그리고 느낌표하고 mute all 하면 맵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음성을 음소거하는 거. unmute all 하면은 음성을 모두 다 나오게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포트라이트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넣게 되면은 해당 플레이어에게 스포트라이트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줌 같은 것에 보면 줌에서는 참가자들 리스트를 전체 음소거하기, 대화 내용 삭제하기, 전체 음소거 풀기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게더타운에서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불편한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잽에서는 이런 걸 보완이 돼서 이렇게 커맨드 기능을 통해서 스태프나 호스트가 채팅창에서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메뉴 들어가시면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모든 영상, 음성, 대화 기능 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mute all, 그리고 뭐 이걸 안 하게 되면 모든 영상, 음성, 대화 기능을 해제시킨다.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모두가 다 비디오랑 오디오가 꺼지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설정 안 해놓으시면 자유롭게 비디오와 오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게스트의 인베드 활성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거를 해놔야지만 사람들이 다 들어왔을 때 이 플러스 버튼에 그런 유튜브며 이미지며 뭐 미니게임 같은 것들을 실행을 하지 못하게끔 비활성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모두가 들어왔을 때 몇십 명이면 그 몇십 명들이 언제 어디서든 미니게임을 시도 때도 없이 할 수도 있고 이미지 같은 것들이 계속 뜰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태프에게 스포트라이트를 활성화시키는 기능도 있고요. BGM을 재생시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요. 모든 채팅 뭐 지우기, 인베드 지우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커맨드 입력창을 기억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설정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맨드 기능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